안녕 여러분, 유라예요. 오늘 유라가 픽한 아이템은 바로 짠짜잔, 산리오 캐릭터즈 칼라젤 필통 꾸미기입니다. 새 학기가 됐잖아요. 유라의 필통을 한번 꾸며보기 위해 이렇게 산리오 필통 꾸미기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런 칼라젤로 필통을 꾸밀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나모롤도 있고 키티도 있고 마이멜로디도 있고, 컬러젤이 약간 펄감이 들어있는 반짝반짝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블링블링 필통을 꾸밀 수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안에는 이렇게 꾸미기 아이템과, 우와, 필통! 필통 자체가 엄청 반짝반짝 펄감이 들어있어요. 짠! 여기 연필, 지우개, 자 넣기 아주 딱 좋은 크기입니다. 컬러젤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핑크색, 파란색, 하얀색. 칼라젤로 그리기 쉽게 이런 틀 같은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필통을 멋지게 한번 꾸며볼까요? 보니까 이게 그냥 박스가 아니라 작업대더라고요. 칼라젤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꾸미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붙일지 일단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대볼 수 있죠? 이쁜 스티커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신중해야 돼. 좋았어. 가운데 들어갈 스티커부터 먼저 꾸며볼게요. 그럼 키티 당첨.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그럼 한번 작업을 시작해볼까? 키티는 일단 얼굴 색깔은 하얀 색깔이니까 하얀색부터 먼저 이렇게 선에 잘 맞춰서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테두리부터 채우고, 그 다음 안을 채우는 게 채우기가 더 쉬워요. 그림 그리듯이 선 따라서 칠해줄게요. 이렇게 이 노즐 부분이 얇아가지고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키티는 이렇게 수염도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테두리 따라서 슈. 이런 칼라젤 같은 경우는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꽉 잡으면 안 되고 살살 잡으면서 양 조절을 해줘야 돼요. 눈도 한 바퀴 삥 돌려주고, 코도 한 바퀴, 여기 귀도 남았다. 자, 이런 식으로 유라는 테두리를 위주로 라인을 그려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쉬워요.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키티의 얼굴을 채워주세요. 쭉. 예쁘다. 이게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안에 펄이 들어있는 하얀색이에요. 이게 칠하다 보면은 부분 부분 기포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다 터트리면서 칠해줘야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본! 리본을 칠해줘야겠죠? 리본은 이 핑크색! 핑크색으로 칠해줄게요. 코! 코도? 됐다. 리본의 주름 부분은 이 파랑색을 써야겠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키티 얼굴을 먼저 채워줬습니다. 그 다음 누구를 꾸며줘볼까? 이렇게 입을 옹 하고 가리고 있는 키티! 얘도 칠해줄게요. 이게 캐릭터가 작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면적이 넓은 캐릭터부터 먼저 칠하면서 연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끝이 막 묻으면서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라는 칼로 살짝만 잘라줄게요. 이게 좋네. 꼬리. 옷은 파란색으로 칠해줄게요. 리본. 이렇게 앉아있는 키티도 예쁘게 그려줬습니다. 이게 마를수록 안에 있는 펄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키티는 잠시 말려두고 마이멜로디를 그려보겠습니다. 오, 마이멜로디는 미니 사이즈 스티커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파이도 있고 캔디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거는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의 머리부터 채워줄게요. 머리부터. 마이멜로디는 리본의 디테일이 더 많은데? 됐다. 코도 한 번. 다음은 마이멜로디 얼굴. 오, 확실히 작은 스티커가 훨씬 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이멜론이 얼굴에 혹이 생겼어. 어떡해. 이게 힘 조절을 조심해야 되네. 괜찮나요 여러분? 마이멜로디 얼굴이 꼭 하얀색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핑크색이 섞여도 아주 유니크한 얼굴을 만들 수 있죠. 우리 마이멜로디 얼굴의 눈이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옹졸한 마이멜로디로 변신했어. 이제 이 리본 같은 경우는 저 도트를 피해서 칠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약하게 준 다음에 이렇게 딱 조금만 나왔을 때 이 상태로 묻혀준다는 생각으로 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 찍듯이 톡 묻혀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트를 살려서 최대한 리본을 채워줬습니다. 마이멜로디도 잠시 말려놓고 니라가 정말 좋아하는 시나몬롤. 시나몬롤은 이제 비교적 쉬울 거예요. 왜냐면 시나몬롤은 거의 전부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하얀색을 다 써볼까? 그 구름이 앉아있는 시나몬롤이 정말 귀엽네요. 슝. 오, 시나몬롤은 편하네. 걸리는 게 없거든요. 꼬리? 꼬리도. 구름은 파란색. 다음, 이 시나몬롤 얼굴, 큰 얼굴을 칠해줄 건데, 이번에는 유라가 이 해맑게 웃는 시나몬롤의 표정을 약간 악동처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간단해요. 그냥 하얀색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만 가려주면 악동 시나몬롤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심술꾸러기 악동 표정의 시나몬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몬롤 스티커까지 전부 칠해줬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 말려주도록 할게요. 말려준 동안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키링이 약간 거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키링 안에 이 평평한 부분에 붙일 스티커를 골라줄 건데 이 곰돌이랑 헬로키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씩 교차로 한번 칠해볼게요. H-A-A-T. 핑크. E-L-K-T-Y. 한 글자씩 칠해주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곰돌이 리본. 우리 곰돌이는 화이트 베어를 만들어줍시다. 우리 화이트 베어 쉽지 않아요. 다음 이제 주변을 채워줄 건데요. 주변에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 칼라젤로 채워주면 돼요. 시나몬롤 리본도. 다음 이 보석 스티커로 남아있는 부분에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예쁘다. 확실히 보석 스티커가 들어가니까 블링블링하고 예쁘네요. 이제 이 키링도 함께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라가 한 3시간 정도 굳혀서 왔는데 확인해보니까 두껍게 바른 부분은 아직 살짝 덜 마른 감이 있고 얇게 바른 부분은 다 말랐더라고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말리려면 여유를 두고 한 8시간 정도는 말려야 완벽하게 마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라가 이제 스티커를 떼서 이 필통에 한번 붙여볼게요. 이 대왕 키티 얼굴을 가운데 딱 붙이는 거였거든요. 짠! 아니 사실 이렇게 하나만 붙여도 너무 예쁘다. 하지만 여러 개 만들었으니까 화이트가 색감이 확실히 예뻐요. 펄도 굉장히 많고 반짝반짝해. 시나몬롤은 옆에다가 붙여줬어요. 다음 마이멜로디를 붙일까? 아니면은 시나몬롤을 붙일까? 키티? 야! 어떡해! 유라가 시나몬롤 얼굴을 뭉개버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두껍게 발라서 지워지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오래 말리셔야 됩니다. 키티, 키티, 키티. 오, 색감이 뭔가 키티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우리 시나몬롤도 너무 예쁘지만 이 짜잘짜잘한 스티커들 딸기 붙이고 음표도 붙이고 빈칸을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그만 스티커는 근처에다 붙여주니까 더 채워지는 느낌이 들죠?
제2 보석 스티커. 보석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하나, 이 나의 빈 곳, 빈 곳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와, 반짝반짝 블링블링! 유라만의 필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예쁘다. 이제 유라는 여기에 있는 스티커들로만 꾸몄지만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사용해서 같이 꾸며줘도 훨씬 예쁠 것 같아요. 필통은 옆에 두고 이제 이 키링. 이게 마르니까 훨씬 색감이 예뻐졌어요. 키링에 고리를 넣고 참을 하나씩. 또 이런 참은 또 여러 개 있어. 예쁜 거 아시죠? 필통도 넣어주면 됐다! 짜자잔! 와, 진짜 예쁜 키링이 완성이 되었어요. 참이 이렇게 딸랑딸랑 달려있는 게 너무 예쁘다. 근데 이 키링은 뭐 가방이나 혹은 다이어리 이런 데 걸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라가 이렇게 새학기를 맞이해서 필통이랑 키링을 한번 멋지게 꾸며봤는데요. 여기에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새학기 맞이 공책이나 혹은 뭐 다이어리 이렇게 다양하게 꾸며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라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 픽해서 가져올게요. 친구들 안녕!